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유입을 위해 전라북도가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합니다. 전라북도는 국도비 등 1,9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3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창업농 606명과 최대 5억 원의 시설 자금을 융자해주는 후계 농업인 152명 등 모두 793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합니다. 도내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전체 농가의 3.6%인 5,754개 농가로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.